쭈꾸미. 아, 뜨거, 씨. 순두부 열라면이 너무 유명해서 순두부 틈새 라면을 해보겠습니다. 틈새를 찾는다 그런 느낌?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네,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라면은 이제 틈새 라면이고요. 오늘 해물. 얼른 저희 얼음 넣는데 녹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네, 순두부. 네, 양념비 준비했습니다. 자, 물을 넣고요. 일단 500ml 정도? 이게 딱 500이네요. 네, 500ml. 좋습니다. 이걸 먼저 갈라줘야 되나? 칼을 한 것 같네. 먼저 순두부를 넣어주고 그리고 일단 뚜껑을 뜯겠습니다. 아, 순두부에 물이 많아가지고 좀 적게 넣으라는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풍경이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 네, 이렇게 큰 나무들, 이 큰 버드나무들도 이렇게 보이고요. 저 멀리 감어질도 보이고 대부분이 다 버드나무 군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버드나무로 아스피린을 만들죠. 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조개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아, 맛있겠죠. 아, 지금 다르면 다 넘쳐날 것 같은데 조개의 그 수분 함량도 있고 라면 못 집어넣겠는데 면을? 나중에 넣을 거랬나? 쭈꾸미도 넣어야 되는데 나중에 조금 있다가 여기서 다시 걷어내더라도 일단은 요거 한번 익히겠습니다. 일단 뚜껑을 덮어주고 국물 좀 우려내겠습니다. 이게 고프로로 촬영하다 보니까 이게 각도가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번 편처럼 이렇게 고프로 9을 머리 위에서 이렇게 촬영하는데 거의 요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요만큼만. 근데 오늘은 지금 요만큼 나와야 되는데 정확히. 아, 걱정입니다. 네, 조개는 아, 좋은데요? 싱싱하니까 살짝만 데친다 생각하고 일단은 조개를 꺼내겠습니다. 라면을 집어넣을 데가 없어요. 조개는 일단 다 데쳤으니까 꺼냈죠? 네, 틈새라면. 네, 반만 잘라서 넣을게요. 자, 이거 넣고요. 해산물 그 향기가 싹 바다 향기가 올라오는 게 너무 좋습니다. 팔팔팔팔 끓을 때 하나. 예? 아유, 안 되겠다. 조금 제가 잘라 먹을게요. 이거는 오늘 어떤 비주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물량은 뭐 대충 맞는 것 같아요. 매일은 촬영 못 하겠지만은 뭐 가끔씩 나와서 이렇게 점심 시간에 약간 미리만 나와서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계란을 넣겠습니다. 계란. 네. 이제 한 절반 정도 지금 한 2분 정도 지난 시각이기 때문에 계란을 하나를 넣겠습니다. 자, 짜잔 올려놓고요. 계란 하나 올려주고 자, 쭈꾸미 하나 올리겠습니다. 쭈꾸미. 자, 쭈꾸미. 약간 이게 퍼져줘야지 예쁘지. 이렇게 세워 조금만 더 끓이겠습니다. 야, 이게 쭈꾸미 딱 한 입 크기인데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와, 됐다. 아, 좋습니다. 마실 것도 갖고 왔습니다. 네, 오늘 마실 거는 맥주. 아, 움직이기 힘들다. 넘어가면 끝인데 이거. 어이구, 예, 좋습니다. 예. 옛날에 그 필리핀에 살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산미겔 필센. 와우.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끄고. 네, 좋아요. 그리고 와, 맛있겠죠. 맥주. 일단 맥주 한잔 몇 개 마시고요. 아, 좋습니다. 쭈꾸미 다 익었고요. 계란 요 반숙. 아, 이거 좋아요 이거. 자, 면. 조개. 생각해보니까 김치를 안 먹었어. 와, 미치겠다. 이 맛있는 라면에 김치가 빠진 게 좀 아쉽습니다. 와우. 와. 순두부 의외로 맛있는데요? 순두부 잘 안 먹는데. 와, 입에 녹네요. 약간 뜨거운데. 와우.
와우 와우. 아, 리액션 너무 오버하나요? 숟가락을 갖고 왔었냐? 숟가락을 갖고 왔어. 아, 쭈꾸미.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머리부터. 아, 뜨거, 씨. 생각보다 질긴데요? 너무 오래 끓여서 그러나? 아닌데. 필리핀에 살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 예술이에요. 아, 좋습니다. 그래도. 조선기 틀어놓고 어떻게? 꼭 이렇게 하나씩 빠뜨리는 거야.